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이 운전자에게 약물을 처방해줬던 의사 역시 조금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 추가 조사에서 이 의사가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정황까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약류 불법 처방 혐의를 받는 의사 연모 씨가 오늘 오전 법원에 나왔습니다. 마약류 불법 처방한 혐의 심사에서 인정하셨습니까? 사고들 기록 삭제하신 거 맞나요? 염 씨는 지난 8월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진료 기록을 허위로 써 약물을 처방 투약하고는 사고가 알려지자 기록을 삭제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의사인 염 씨가 마약류를 오남용한 탓에 사고가 났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향정신성 약품을 가해자한테 투약을 안 했으면 애시당초 또 이런 일은 없었을 거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니까 자기도 이제 그걸 아니까 이제 삭제를 하거나 뭐 허위 기재를.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염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염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 추가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오늘 구속심사에선 염 씨에게 준강간, 준강제추행, 불법 촬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압수한 염 씨 휴대전화를 분석했더니 불법 촬영물들이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를 마취한 뒤 성폭력을 저지르고 신체를 촬영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10여 명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된 거라 일단 본인이 피해 입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연락받고 아시게 돼가지고 좀 충격이 많이 크셨죠. 염 씨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의사 면허가 정지됐는데도 병원 문을 닫지 않은 걸로 드러났고 서울시 의사회는 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